여러분은 풍선을 이용해 직접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열기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짜 비닐풍선을 이용해서 말이죠. 픽사의 애니메이션 업에서는 집에 풍선 수백 개를 달아서 여행을 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런 상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풍선 아저씨라고 불리는 스즈키 요시카즈 씨인데요. 1940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야마하에서 만든 피아노 선을 조율하는 피아노 조율사였습니다. 1984년 44세가 되던 해에 그는 수년간 악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음악 교재를 판매하는 뮤직 앙상블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모든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묶어 판매하는 등의 음악 사업을 진행했고 1986년에는 음악 카페, 술집, 레스토랑까지 열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기대와 달리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주요 사업이었던 뮤직 앙상블은 창립 이후 계속된 적자만 기록하며 빚만 쌓이게 되죠. 그렇게 막대한 빚더미에 쫓기게 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풍선을 매달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선을 발명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에 26개의 풍선을 매달고 판타지오라는 이름을 붙인 비행선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1989년 당시 3천만엔 하나로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서 이 판타지오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타지오는 박람회 전시장이 발견되기 힘든 위치에 전시가 되었고 해당 박람회 자체가 흥하지 못한 탓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스즈키 씨가 박람회의 마스코트인 부루아짱의 인형탈을 훔쳐 입고 높이 30m의 철탑에 올라가서 단체 버스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7시간이나 항의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는데요. 그 후에도 그는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10m에서 20m 이상 떠오를 수 있는 공중 산책이라는 곤돌라까지 박람회장에서 자비로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박람회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뮤직 앙상블은 1990년 약 5억엔 하나로 50억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최종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죠. 빚을 갚기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수 그라셀라 수자나의 매니저로도 1년 정도 활동하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직접 판타지오를 타고 비행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로 합니다. 판타지오를 타고 직접 미국까지 횡단을 하게 된다면 유명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면서 얻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스즈키 씨는 평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를 타기만 한다면 40시간 만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즈키 씨는 미국 네바다주를 목표로 하고 미국 횡단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17일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판타지오를 이용한 1차 시험 비행이 나서죠. 자신이 살던 도쿄 오타고 타마가와 강부터 강 건너에 있었던 치바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목표 지점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 의자에서 5m짜리 풍선과 2.5m짜리 풍선을 두 개씩 달고 오후 12시 45분경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무게추 용도로 매달아 두었던 무게 15kg짜리의 모래주머니 두 개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 결과 400m로 예상했던 판타지오의 고도가 예상보다 5000m 이상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고도가 5600m까지 도달하자 당황한 스즈키 씨는 5m짜리 풍선줄을 라이터로 끊어버리고 오후 1시 40분쯤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인근 민가의 지붕 위에 불시착하게 되죠. 이때 스즈키 씨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신은 왼손에 상처를 입고 끝났지만 민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민가의 손해배상은커녕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이 도전을 성공하면 하와이 횡단을 하겠다는 인터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한 풍선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날의 처참한 비행 실패와 스즈키 씨의 민폐적인 행동으로 취재를 하러 왔던 많은 미디어들이 스즈키 씨에게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이 풍선 비행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약 반년이 지난 스즈키 씨는 처음보다 더 규모가 큰 판타지오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엔 의자가 아니라 너비 약 2m, 높이는 1m 정도의 상자를 준비했고 또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스키복과 겨울잠바, 담요 등의 보온용품과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6m의 풍선 4개와 3m의 보조풍선들을 장착하며 판타지오를 완성시키죠. 1992년 11월 23일 스즈키 씨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에서 두 번째 시험 비행을 실시합니다. 판타지오는 고도 120m까지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착지했고 순조롭게 두 번째 시험 비행이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오후 4시 반이 되자 갑자기 스즈키 씨가 판타지오를 고정시켜 놓은 로프를 풀면서 비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지만 스즈키 씨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함과 동시에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묻자 그는 미국에요 라는 대답만 남기고 그렇게 하늘 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6시 그는 아내에게 아침 해가 참 아름답다고 전화를 하기도 하며 나름 순조롭게 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부터 판타지오에서 SOS 신호가 포착되었고 해안보안청의 수색기가 긴급한
급하게 출동하게 되죠. 판타지오가 발견된 곳은 비아오에서 약 600km가 떨어진 긴카산 섬의 동쪽 약 800km 해상이었는데요. 당시 고도는 4000m였고 판타지오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즈키 씨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수색기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더니 구조 신호를 꺼버리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수색기는 스즈키 씨가 아직 비행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구조를 포기했고, 스즈키 씨는 3시간 후 판타지오와 함께 구름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타지오는 어떤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게 되고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죠. 전문가들은 풍선의 바람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판타지오의 고도가 점점 낮아져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락했다면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인근 해상에서 스즈키의 시체나 판타지오의 잔해는 발견되지 못했고, 2000년 실종 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즈키 씨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됩니다. 스즈키 씨의 실종 이후 홀로 남겨진 아내는 그가 남긴 빚의 상당수를 떠안았고 집을 저당 잡히는 등 빚을 갚느라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2000년 그녀는 풍선 아저씨의 조율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생전의 남편을 회상하기도 했지만 2017년 담관암에 걸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허무맹랑했지만 꿈에 대한 도전은 매우 정열적이고 아름다웠던 스즈키 씨. 하지만 자신의 꿈만 바라보던 그는 정작 자신의 곁에서 믿고 지지하던 가족들의 고통에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즈키 씨가 풍선을 타고 아름다운 하늘 속의 섬에 도착했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즈키 씨가 빚을 갚지 않고 신분을 속여서 어디선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특히 스즈키 씨가 실종되고 몇 년간 아내인 유키코 씨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스즈키 씨의 전화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의 정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는 진짜 사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